안녕하십니까. 세계미래보고서 2024, 2034 저자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자, 이제 선거철이 다가왔고요. 각 당마다 검찰공화국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 검찰 독재를 어떻게 없애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판검사가 AI 그죠로 대체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참 답답한 것은 사람들은 인간은 변화에 저항한다. 아, 지금 이대로 뭐 할 수 없지. 그리고 그 거대한 판사, 검사 또는 검찰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겠냐. 아유, 불가능해. 대부분 사람들이 저 엉뚱한 소리 하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다 AI로 지금 다 대체가 되고 있고, 앞으로 판검사, 검찰공화국이라는 건 당연하게 없어져야 되는 거고, 없어지는 길로 가고 있다, 대세다, 물결이다, 이런 이야기, 이게 미래학 또는 미래의 예측을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그렇대, 그죠? 당장 이렇게 절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그냥 현재 현실에서 검찰공화국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만약에 뭐 태블릿 PC 요거 가지고 뭐 죽이겠다, 요거 가지고 없애겠다, 뭐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게 단편적인 이야기 하는데, 큰 흐름도는요, AI가 나와가지고 판검사의 여러 가지 역할을 애들이 대체를 해버려요. 그래서 힘이 미약해지다가 서서히 없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 기술들을 한번 볼게요. AI 거짓말 탐지기가 나와가지고 AI가 딱 보면 저 사람은 뭐 그죠, 땀이 삐질삐질 난다든가, 범인이 두 사람 앉아 있는데 딱 보면, AI가 딱 보면 어이구 요놈이 범인이네, 금방 알아요, 그죠? 미미하게 근육이 떨리고 눈알이 그죠 떨리거나, 아니면은 입이 실룩실룩 한다든가, 눈동자가 그냥 불온하거나, 그죠? 손을 어떻게 막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로 금방 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너무나 발전해 있어요, 이미요. 그래서 범인이 금방 판별이 되니까 그 많은 경찰, 그 많은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판사 같은 경우에는 AI 형량. AI가 전 세계에 똑같은 범죄의 형량을 그냥 통계를 내서 판검사들이 크게 역할을 할 필요 없이 그냥 AI한테 물어보면은, 아, 요러한 범죄, 요러한 결과에서는 13.35년하고 평균 형량이 딱 나오는 거예요. 평균 형량을 알려주는 이런 것들 다양해요. 그래서 얼굴, 행동, 음성이 떨려요. 음성이 떨리는 것을 일반인들은 몰라요. 근데 AI는 딱 그죠, 범인이 금방 음성이 떨린다라는 것을 알고 검거합니다. 그다음에 뭐 데이터젠이니 컨버러스니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바타라든가 그죠, 이렇게 얼굴, 행동, 음성 분석에 통해 가지고 범죄를 탐지하는 기술들이 너무 많다, 그죠? 아바타, 그다음에 데이터젠, 그다음에 컨버러스, 이렇게 거짓말 탐지하는 기술들이 이미 많은 나라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저 쓴다면 왜 안 쓰느냐, 경찰이나 검찰이나. 쓰면은 이게 확 들어와서 경찰이나 검찰의 숫자를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죠 권력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때문에 이 신기술을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제 당, 새로운 당 또는 새로운 그죠 4년마다 한번 일어나는 이런 그 총선이나 아니면 대선 때에 이렇게 굉장히 진취적인 우리가 뽑는 지도자가, 아, 이거 들여오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바타 기술 들여오고 신체 언어 목소리 분석하게 하고 감정 인식 통해 가지고 어느 놈이 범인인지 찾아내게 하고, 데이터젠이고 그죠, 거짓말 탐지 기술 그죠, 컨버러스 들여오자. 얼마 안 돼요, 이런 거, 그죠? 한번 사용하는데 뭐 몇만 원씩 하니까 이거 들여와서 씁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 표정으로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범인인지 아닌지, 그죠? 여기 보면은 박근혜 당인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sad 하겠죠. 이렇게 어떤 지금 상태인지, 감정의 상태를 알아내는 거고, 여기에 이 사람이 범인이라면 범인으로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얼굴이나 행동이나 음성을 분석하는 이런 범죄 탐지 이런 기술들은 너무나 많이 이미 나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데 10년 후 또는 5년 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검찰공화국을 뭐 폐쇄시키고 없애고 뭐 빨리 그냥 내려오게 하고 그거 하는 속도보다 기술 개발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술을 빨리 들여와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서서히 검찰, 경찰 등등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줄이고 그 파워를 시민들에게 가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술을 쭉 보면은 뭐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의 회사인데 그죠. 데이터젠입니다. 데이터젠을 가지고 지금 얼마를 들여가지고 19 그죠. 뭐 100만 원이니까 18 180억 2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페이크 데이터를 그죠.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어느 놈이 가짜인지 어느 놈이 진짜인지 그리고 누가 거짓말인지 금방 다 해놨어요. 데이터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거는 굉장히 싸요. 컨퍼런스닷컴은 우리가 그냥 금방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핸드폰에다가 컨퍼런스 이걸 깔아요. 이렇게 깔아요. 깔아가지고 내가 얼굴을 핸드폰에 얼굴을 비춰요. 지금처럼 이렇게 내 눈을 봐요. 이게 얘들이 내 눈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거든요. Verify eye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컨퍼런스인데 누군가 물으면 내 눈이 진짜 거짓말 하는지 그죠? 금방 할 수 있어요. 이런 기기 얼마 안 합니다. 그죠? 몇십 불, 몇백 불 정도 하는 건데 요거를 가지고 집에 하나씩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남편에게 이 눈을 보고 내 말에 대답해봐. 어젯밤에 어디 갔어? 뭔지 샜어? 그죠? 바람 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방 거짓말을 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거짓말 할 생각을 안 해요. 아예 왜?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범인을 빨리 잡으면 그렇게 많은 경찰이나 검찰 거짓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증거를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보고 그냥 범인 앞에서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하면 범인이 판별이 나니까 그렇습니다. 캔버러스예요. 범인을 순식간에 판별해줘요. 이죠. 베리파이 합니다. 이처럼 얼굴 행동 음성 분석해주는 이런 기술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다. 이죠. 딥마인드 같은 데서도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데에서도 이미 표정 감지해가지고 어느 놈이 물건 훔쳐갔는지 막 잡아내는 거 너무너무 많다. 그죠. 또 구글에서는 음성 AI가 있어가지고 음성이 뚫리는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동 분석, 얼굴 표정 분석, 음성 분석 뭐 너무 많이 신체 언어 분석까지 하는 거예요. 신체 그죠. 내가 땀을 흘린다든가 AI가 딱 보면서 약간 이런 변형.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99% 정확도로 죄책감을 신체 언어로 판단해서 범인을 금방 잡아요. 20년 안에 판사, 판검사가 할 일이 별로 없고요. 이런 것들은 이미 중국에서는 항저우 같은 데서 굉장히 2017년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AI 이런 프로. AI 판사는 그죠? 유죄, 신체 언어로 유죄 99% 정확하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카메라 센스에 불규칙한 말투라든가 체온이 올라가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체온이 올라가는 것도. 그다음에 신경질적인 눈과 손의 움직임 이런 것도 거짓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데이터나 신체 언어가 발달해 있다. 그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검찰공화국이 그렇게 세게 그냥 여러 사람 잡아가지고 막 그 강제로 그죠? 뭐,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것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오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미래학자인데 앞으로 사무실의 변호사, 공인 법무관, 준 법률가, 법률 비서, 법률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거의 필요 없다. AI 배심원이 나와가지고 AI가 다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테렌스 마을이에요. 그래서 불규칙한 언어를 하거나 체온이 상승되거나 눈과 뭐 이렇게 다양한 이런 뭐 것들이 나왔다. 그죠? 또 AI 범죄 형량을 통계화합니다. 형량을
자, 판사 마음대로 요 놈은 풀어주고 요 놈은 잡아놓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판사는 이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형량을 가지고 있는지 통계화되어 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죠 뭐 10년, 1년, 뭐 5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AI가 범죄 형량도 통계화하고 판례문도 다 작성해줘요. 판례문. 판사들이 제일 힘들어서 일이 많다 하는 게 판례문을 쓰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것도 AI가 다 써주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미국에서는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에서 하고 있어요. 전 세계 범죄 형량을 통계화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에 어떤 범죄, 그러니까 성추행을, 성폭행을 해서 뭐 강간을 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뭐 시체를 사실 그죠 유기해갖고 뭐 동강이를 내서 어디 갖다 버리고 이런 거 끔찍한 이 범죄를 전 세계 형량을 그죠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18.32년 딱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고 쟤 예쁘게 생겼네 2년만 주자 아 저 저놈 나쁜 놈이야 35년 주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형량이 이 점점 더 형량이 AI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에 렉스 머시나라는 회사가 있고요. 리갈 로봇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한국엔 로톡이라는 데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데에 들어가면 이미 형량이 그죠 다 정례화되어 가지고 요러요러한 경우에 형량이 뭐 얼마다라는 게 있는데 내가 판사라고 내가 폼 잡으면서 내가 그냥 지기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리글 로봇 이 사람이 CEO고요. 이걸 한국말로 제가 좀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봤더니 리글 로봇에 들어가면은 그죠 뭐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렉스 마시나는 전 세계 법원에 접수된 판례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AI 기술로 분석해서 범죄 유형량을 형량의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범죄 수사 기관이나 뭐 형량을 예측해서 효과적으로 그 판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엉터리 같은 판례를 낼 수가 없어요. 리글 로봇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만약에 뭐 진짜 지금 이재명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정치 저희 미래학자들은 정중앙입니다. 정중앙 일단은 소나무당의 송영길 이런 대표들이 잡혀가 있잖아요. 그거를 전 세계의 형량을 그죠 예측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몇 년형을 또는 뭐 그 사람이 사실상 징역을 살 수가 있는지. 금방 나오는 거죠. 전 세계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증거도 없고 그죠. 특히 뭐 도망갈 그죠. 의지가 없고 도망가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일단은 우리가 감옥에 가 있는 이런 경우가 힘들죠.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AI 기술로 범죄 유형을 통계를 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판검사의 권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AI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리글 로봇 이런 회사도 있고 전 세계 범죄를 형량을 아예 예측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자기가 이제 아까 렉스 마시나에 들어가 보면 아 나는 15년형을 받겠네 그죠?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을 때에는 2년형을 받겠네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예측으로 맞아 들어가고요 그렇게 또 해야만 되고 판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막 10년 했다가 2년 했다가 그냥 뭐 그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AI 연구를 해가지고 NIJ에서는 통계를 낸다 그죠? 앞으로 AI가 전 세계적으로 법률 분석을 하기도 하고 범죄 형량을 통계화낸다라는 것을 내면은 통계화냈을 때에 판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거의 AI가 판사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판사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공화국은 저절로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AI가 발전하고 신기술이 발전하면은 저절로 꼭 무슨 우리가 그 뭐 태블릿 PC나 또는 뭐 무슨 그죠? 뭐 고발 사주 뭐 이런 명목으로 그 사람들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다
당연하게 미래 예측에서는 이 사람들의 역할들이 줄어들고 있다,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에는 두나페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자슈아 브라우드가 만든 건데 이미 그죠? 요 사이트입니다. 여기 세계 최초의 로봇 변호사인데 두나페이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모든 법률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공짜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혼도 그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혼 소송도 다운로드 받으면 그 폼이 나오잖아요. 형태 형식 거기에다가 자기가 적어가지고 그죠? 아니면 기입을 해가지고 법원에 보내면은 이혼 절차가 시작이 되고 자녀 양육비 뭐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 세금 낚시 면허 같은 것도 미국에서는 보니까 그죠? 그 사냥도 면허를 받아야 되거나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손쉽게 방 안에 앉아가지고 청구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작년만 해도 그죠 한 해에 240조 원 지금은 더 올랐겠죠 한 300조 원의 서비스를 무료로 했습니다. 거대 법률 회사가 필요 없어지는 이런 AI 시스템으로 확 넘어가는 이런 시대가 온다 그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죠 프리모니션이라고 프리모니션이라는 이런 회사 같은 데에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그죠 소송하는 거 전부 다 여기서 하면은 굉장히 그 싸게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무료로 해준다. 중국에서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AI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이 먼저 나가는 거죠. 판사가 지멋대로 결대로 못합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AI 시스템에 자기가 상의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저기를 지금 맡아서 판례 여기죠 선고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은 어떤 형량을 주로 주고 있느냐.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AI 시스템과 상의하지 않으면 조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또 서면 진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내가 AI하고 시스템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상의하기 싫으면은 왜 안 하는지 서면 진술서를 써내야 하니까 그거 귀찮아가지고도 상의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중국에는 자체 사법 시스템을 위한 AI 기반 자동화 도구를 개발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판사나 판결 심사위원이 전부 AI하고 이제 상의를 해야 되는 게 대원칙이다. 대부분의 원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국가 법학을 통합해서 같이 해야지. 그죠? 어떤 집 그럼 아니면은 뭐 전라북도에서 그죠 무슨 외국에는 지방 자치제잖아요. 그래서 뭐 델라웨어 주에 가서 전부 다 회사를 만들어요. 거기는 세금이 없어요. 아무튼 그런 거 세금이 적은 주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사무실을 열듯이 그 주에 가면은 이런 결혼도 그죠 할리우드에 가서 결혼하잖아요. 그죠? 세금도 없이 하려고 이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무튼 이런 것 이 있듯이 국가의 이런 법적인 것을 통계를 내고 이런 시스템을 같이 그죠 만들어서 어느 주에 가서는 1년형을 받을 것을 저쪽 주에 잘못 가가지고 그죠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10년형을 받았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통계를 내서 한다. 판사 AI하고 상의하지 않으면 서면 진술서까지 해야 되니까 전부 지금 중국의 판사는 AI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죠? 이게 스마트 법원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AI 사법부라는 게 굉장히 크게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AI 사법부는요, 매일 10만 건을 다룬다 이거죠. 매일 판사 한 사람이 10만 건을 다룰 수 있어요. AI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 사법부가 10만 건의 사건을 그죠 학습하고 다루고 합니다. 그래서 그 또 AI는 즉시 죄수의 재산을 금방 찾아요. AI니까 금방 찾아가지고 경매에 올려가 붙여가지고 선고를 집행할 때 너
이렇게 잘못해서 남의 사기를 쳐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을 AI가 금방 찾아서 압수해주고 경매에 올려가지고 그죠? 그 손해 본 사람 피해자들에게 돈을 되돌려주는 이런 것들도 지금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AI 법률 시스템은 판사들이 평균 업무량의 3분의 1을 줄여준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거죠. 이게 주로 중국에서 한다라는 게 놀랐고요. 그죠? 법률 시스템에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17억, 그죠? 그 다음에 17억의 시스템 건하고 이 450억 달러 비용을 절감했어요. 이게 스마트 법원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베이징에 있는 중국의 최고 인민 법원 책임자가 또 전국의 모든 실무 판사가 그죠 네트워크에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짓을 하는지 누가 어떤 식으로 잘못 판결을 내렸는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AI 기술 법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AI 정부까지 만들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AI 정부. 4천 명 가량의 공공 그죠 부를 분배하는 방법에 투표를 하고 AI 시스템이 정책을 정하는 이런 AI 정부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간 안에 저희는 4, 5년 안에 AI가 정부에 들어오죠. 사법부에 들어오죠. 거기에다가 행정부에 들어오죠.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 이래서 형사사건에도 중국 법원이 AI를 채택해서 형사사건 누가 범인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캐나다에서도 그죠? AI 협상 앱인 스마트 세틀원이라고 3개월간 미납 수수료 분쟁을 1시간도 안 돼가지고 해결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각 나라마다 지금 혈안이 되어가지고 AI 정부, AI 그죠? 사법부, AI 뭐 검찰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해가지고 소송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요. 인공지능이 이런 겁니다. 중국이 2017년부터 인공지능 판사가 나와가지고 채팅 앱에서 이게 위챗이에요. 위챗에서 300만 건 정도를 지금 해결을 했어요. 그죠? AI 판사가 등장합니다. 어떤 뭐 법원에 처리되는 거는 주로 무역 전쟁, 그죠? 저작권 사건이라든가 전자 상거래 손쉽게 결론이 팍팍팍 나는 것들을 제일 먼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항저우 인터넷 법원 평균 소요 시간이 28분밖에 안 걸려요. 법원에 가가지고 뭐 판사하고 뭐 이렇게 AI 판사가 해주니까 24시간 연중 무휴로 판결을 해줘요. 이 프로그램은 알리바바가 다 개발한 겁니다. 지금 전체 벌금까지 내는 거는 38일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송사 하나 나오면 집안이 망한다. 10년, 20년 걸린다. 이 말은 여기에서는 불법입니다. 그죠? 한 달 이상이 지나면은 인권 침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I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인데 두 사람이 송사를 하고 있고 요것은 AI 판사입니다. AI 판사. 물건을 줬는데 돈도 안 주고 얘가 뭐 저쩌고저쩌고 하면은 그걸 물건이라고 보냈어. 나는 그거 물건 받자마자 부서져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죠 이 AI 판사가 그러면 그 물건이 100만 원짜리면 네가 80만 원을 그죠 감수하고 물건이 시원찮다니까 그래도 너 사용을 해봤으니까 네가 20만 원 벌금 20만 원 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AI가 처리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저우의 인터넷 법원 유튜브 영상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AI 판사가 사람처럼 이제 말도 하고 그죠? 정녕 네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판사처럼 말도 하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법원이 2017년부터 그냥 항저우에 시작되어가지고 베이징 광저우부터 시작해서 지금 7개, 8개 도시에서 인터넷 법원이 24시간, 그 다음에 소요 시간은 28분, 점점 더 짧아져요. 300만 건 이상의 아무튼 이 법원에 그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태블릿 PC로 또는 고발사지로 이 사람들 끌어내리겠다가 아니라
미래학자에 따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얘네들 사법부가 그죠? 서서히 힘이 미약해지고 없어진다라고 하더라라는 말부터 먼저 여러분이 앞에 딱 내세우면은 저항이 적습니다. 예, 저항이 적어요. 이렇게 간다니까, 미래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